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1절서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단이 침투한 교회예요. 근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판단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교회의 운영이나 또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한 세상 가치관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헛된 철학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초등학문에 이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이단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강조하는 그 말씀 중에 최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복 첫째가 바로 지혜가 있다. 한번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어떤 것이? 결안투자법 이런 게 지혜일까요? 분산해서 투자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은 동업자는 어떤 사람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지혜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세요.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이 딱 찾으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성경을 찾으면 졸음도 사라지고, 예, 얼굴도 훨씬 이뻐질 수도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지혜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공산주의 지혜는 유물사상에 의해서 사람은 빅뱅으로 뻥 우주가 대폭발할 때 그 파편 중에 일부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화학작용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같은 그 유명한 음악가가 음악을 촥 할 때 그걸 감동하고 감상을 하고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감동하는 게 단지 화학작용일 뿐이냐는 거지요. 그게 화학작용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그것도 단지 화학작용이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남녀가 보고 사랑하고 그게 전부 다 화학작용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물사상이고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니까 인간에는 목적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우주 폭발을 통하여 그렇게 떨어져 나간 수많은 파편 중에 하나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지혜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펼쳐갈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얼굴을 다르게 만드시고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인생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이 모든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런 사랑받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너무 기쁜 소식을 듣는 나머지 두 눈을 감고 입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앞에서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놀라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물론이 이렇게 다 전 세계를 마치 이게 마치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그 처음에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그를 딱 주장하고 나갈 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학대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그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엥겔스와 그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 영국 사람이 둘이 딱 짝짝꿍이 돼서 만났는데 그걸 통하여 정말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저렇게 핍박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처음에 신학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렇지만 그런 그 모든 건 다 빠져나가고 엥겔스도 자기 아버지가 자본가였고 그 사업가였잖아요. 그 자본가로서 사업가로서 해나가는 그 자본주의 원칙에서 유물사상을 본받아 둘이서 딱 짝짝꿍이 되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딱 나왔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의 그 사고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냐 무슨 사고냐면 우성인자만 생존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인류 미래를 위해서 우성인자 질병의 우성이고 두뇌가 좋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의 유전인자만 계속 생존시키고 그 외에 열성인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인자를 통하여 세상을 개조하자. 이런 사상이 히틀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열성인자를 가진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쥐새끼 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 들쥐 같은지 그런 족속이라고 없애겠다는 것이 그 히틀러의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 꼭 없어져야 될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결국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를 지은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주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모든 이성이 다 마비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게 히틀러의 사고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을 하기를 있어야 하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치 그냥 그런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리어 십자가의 사상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찌 보면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세상의 약자의 모습 같고 마치 아편처럼 그 약자들이 거기에 도피하는 것 같지만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징기스칸의 그 나라는 무너져버리지만 이렇게 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돌맞아 죽고 핍박당하여 죽는 기독교의 그 크리스찬들의 그 역사는요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깃발로 건 나라들마다 대부분 잘 살잖아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십자가 지면 그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완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막 짓밟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약할 때고 강함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요. 약함을 조금 얼굴이 좀 억울해 보이는 사람 예. 너무 뺀질뺀질한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돼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얼굴이 그냥 아주 곱상하고 여자도 그래 너무 미인이면 가는 데마다 인생이 고달파요. 근데 워낙에 어디다 내놔도 누구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는 그냥 자연분만한 사람은요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세상의 여자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볼 때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 배추밭에서 주워온 것 같이 생기는 캐비지 패츠 키즈인가 하는 그 애기 인형을 탁 안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바비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 화딱 지나서 바비 인형을 다 분해시켜버리잖아요. 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요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고 사람이 아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요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본 역사에 세 사람의 그런 막부 시대의 인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째가 노부나가, 두 번째가 히데요시, 셋째가 이에야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히데요시는 아이를 낳긴 낳는데 뒤늦게 낳았다고 그러더라고 히데요시가.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자기 그 가신들한테 내 아들을 부탁하네, 내 아들을 꼭 지켜주게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에야스가 자기에게 가장 정적으로 여겨지니까 이에야스 보고는 동쪽에서 절대로 어느 산을 넘어오지 마라 하고 경계선을 딱 건었대. 아 그냥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에야스가 당시에 천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만나러 딱 갔는데 왕하고 함께 있는 젊은 아주 인물이 준수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인물이 너무 준수한 거예요. 이야 젊은인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인물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나오면서 물은 거예요. 저 젊은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히데요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그 싸움에 피바람이 일어난 데가 오사카잖아요. 오사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관광을 하면 오사카의 성이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그 성이 바로 거기에 원래 그 히데요시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 성 위에다가 다시 집을 지어갖고 히데요시가 이에야스가 새롭게 만든 오사카 성을 만든 게 지금의 오사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기면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상 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음 받느냐? 약간 억울해 보이는 사람. 그래 약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있죠. 약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약함이 도리어 나중에는 강해지는 거고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집안이 안 좋았던 사람, 내 옛날에 병이 있었던 사람, 배울 기회를 놓쳤던 사람, 부도 나서 몇 번 망했던 사람, 인생 살면서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약함을 다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통질감을 느끼고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보세요. 죽이고 싶은 사람인가? 괜찮은가?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이쁜 게 다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게 다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은 그거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막 이러면 세상에 누구에게도 환영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게 간증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내 죄가 다 사함받아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들은 다 복받아요. 십자가를 통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가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렇지만 요셉도 그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은 대표적 인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혜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한번 옆에 분들한테 십자가 지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작.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는 건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표현해요. 십자가는 고난이 따라와요. 십자가는 희생이 있어요.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 기관 부서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지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성경 한번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그 어떤 지식이냐? 심고 거두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요. 좋은 씨 뿌리면 좋은 것 거둬요. 그런데 그 씨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은, 씨가 떨어진 게 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 있고 또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당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헛수고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옥토에 떨어진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꾸준히 뿌리다 보면 옥토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뿌린다고요. 사랑을 뿌려요.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뿌려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어버리고 말고, 어떤 때는 도리어 은혜를 왼수로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이 먼저 목사님의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사람은 참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그 집에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목사가 슬쩍슬쩍 그렇게도 주기도 하고, 쌀 있으면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목사 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그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중에 탁 그 목사의 반대쪽에 딱 서갖고 나오는데 누가 나왔나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도움받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냥 그때 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세상에 이렇게. 아마 주님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왜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 돈궤를 맡길 만큼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가룟 유다가요 탁 와서 랍비요 이러면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왼수가 차라리 왼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 왼수가 왼수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나를 죽이러 온 자가, 나를 잡으려고 온 자가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을 텐데 동료여 나의 형제였구나. 그래.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거든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길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어디다 뿌립니까?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옥토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옥토에 떨어진 것 때문에 나머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을 보충하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4분의 1의 법칙이라 그래요. 몇 분의 몇? 4분의 네 사람 중에 제대로 그래도 사람 대접하고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래도 그것도 성공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세 사람이 배신한다, 그리고 한 사람만 겨우 아는 척하고 그런다, 그거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심고 거두는 지혜, 지식,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으면 금방 싹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거둘 때가 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기쁨으로 거두는 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자식도 키워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리고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요. 이웃들과도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수고예요. 제가 아파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다 누워있었더니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려고 애썼던 거, 내가 그래도 가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가면서 접시도 닦아보고 잔디도 그렇게 잔디 기계 깎는 걸로 해보고 페인트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걸 멍땅 내 인생에 그 흘렸던 땀을 모아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렇게 수고했어요. 제가 이걸 다 드릴 테니까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10년 동안 수고한 걸 가지고 10시간 연장을 못 해줘요. 내가 20년의 땀을 흘린 것 가지고도 이틀을 연장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20년 땀을 흘린 모든 것이 이틀치도 안 되는구나. 굉장히 손해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병원에서 다 누워있는데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쫙 그려봤어요. 결산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과 지출 나는 쫙 가슴에 만들어보고 이것은 수입이고 이건 지출이구나 하고 대차대조표를 쫙 만들어서 마지막 결산을 쫙 했더니 적자, 적자에서 적자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 범죄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절 시작. 또 7절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도둑질이죠. 횡령이죠. 남의 거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범죄예요. 형사이권대요. 그러면 형사이권될 이런 죄를 성경이 하라고 가리킵니까? 그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간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전부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 동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동전. 거기에 이렇게 동전을 보다 보면 아우구스투누스의 그 화상이 딱 들어가 있는 돈도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화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저의 화상이 있는 그런 돈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크마 그 돈들을 보면서, 야, 옛날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싸웠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려고 죽이고 싸웠지만 그 결국 아무도 못 가져가고 남은 거 박물관에 있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그거 놓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돈을 아무도 못 가져가요. 요 앞에 있는 롯데 그 백 몇 층이에요? 124층인가 3층인가 그것도 그 저기 신용현 목사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신용현 목사 집안에서 그 저기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그렇게 전했어요. 그거 그분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갈까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거 멋있게 전했지만 못 가져가는 거지요. 누가 또 그걸 또 뺏겠다고 막 그렇게 해갖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약에 뺏어서 아무개가 그걸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뺏었다고 그걸 가져가겠어요? 못 가져가요. 그냥 거기서 몇 밤 자겠지 뭐. 그리고 거기서 월세 받듯이 몇 번 돈 받고 말겠지. 그러고서는 죽어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어차피 보는 사람이 임자지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봐요. 우리 집에서도 잘 보여. 열심히 뭐 저희가 저게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저놓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보고 다니면 돼요. 아 그렇지. 아이고 저거 저 신 씨가 짓느라고 고생했어. 저거 내 거야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죠 뭐. 어찌 됐든 다 못 가지고 가요. 돈도 못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렇게 못 가지고 가는 걸 그 저기가 이 청지기가 어차피 자기 거 아니니까 막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원한 걸까요? 영원한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영원한 걸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영원한 거냐고. 네. 뭐가 영원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
천국에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으로 바꾸지 않은 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학위도 자리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걸 내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아웅다웅 사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진짜 보물은 영원한 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다이아몬드에서 찾고요, 영원한 것을 보석에서 찾아요. 내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튼튼하게 집을 져놓고 그걸 영원한 것으로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것은 썩지 않고 불태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선한 일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많이 심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것만이 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